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국내 증시가 장중에 반등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118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양지수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동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자, 이번 주 흐름 계속 반등세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화요일의 주식닥터죠.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오미크론 공포가 완화되면서 3대 주요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치명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후장의 상승 탄력을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일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62% 오른 2,991포인트, 2,99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5거래 연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2천억 원 이상까지 강한 매수세 들어왔고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역시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0.48% 오른 996포인트, 다시 한번 1000선 살짝 아래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했고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IT 기업들의 4분기 DRAM 수요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에 이어졌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1% 이상 오르면서 7만 7천 원 선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3%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 등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부 종목들의 탄력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임상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면서 오늘 신테카 바이오나 일동제약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영진약품이나 국제약품 같은 다른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메타버스나 게임, NFT 관련주들의 하락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위메이드가 3%, 위메이드 맥스가 12% 급락을 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주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10% 넘는 낙폭으로 오늘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시장 관전편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로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을 보이면서 좀 시장에 좀 약세 전환이 흐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오히려 좀 달러도 원화가 좀 강세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코스피 지수도 좀 강력하게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인들의 또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소식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오미크론 우려가 좀 진정되면서 오히려 좀 갭 상승, 강하게 좀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장 초반에는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하락 전환까지 했었거든요. 하지만 또 오후 들어서 다시금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좀 상승 전환하면서 결국에 양대 지수 상승세를 좀 이어가면서 상승 마감했다. 그래서 이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원화 혹은 대내외적으로는 큰 악재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된 데에 따라서 충분히 반발 매수세 유입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좀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전평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를 비롯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는 관전평 들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2일 제시해 주셨던 공략주 다날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뭐 NFT 관련주 그다음에 코인 관련주, 그다음에 다방면 NFT랑 코인이랑 같이 하면서 또 결제 지급 서비스까지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되면서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11월 2일, 예, 한 달 전이죠. 그때 같은 시간, 이 시간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드렸던 게 바로 다날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때 페이코인과 관련해서 충분히 메타버스, 또 메타버스 플러스 NFT 관련해서 충분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단기간에 상승세를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때가 무려 한 30% 40% 정도 상승했다고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에서는 오히려 지금 거의 뭐 99%까지 한 달 사이에 100%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기적으로 좀 작동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코인 관련주들이 많이 좀 하락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날 역시 마찬가지로 코인 관련주로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을 하락하면 매물들이 출회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들이 엮여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좀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은봉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추가 조정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서 좀 매도나 수익실현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날 리뷰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이나 또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도움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보다는 좀 많이 하락했던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한동안 국내 증시를 홀로 이끌어오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 한 달 동안에 거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거의 뭐 수급을 쫙 빨아들이면서 네.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적으로 크게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대비해서 오히려 메타버스, NFT 관련주로 굉장히 상승폭을 두각을 나타내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몰리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지난주 하반기부터 거의 NFT 혹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 혹은 또 연준 파월 의장 그다음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 등이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봤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의 표시를 낸 이유로 테이퍼링이 조기 종료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 카드를 먼저 꺼낼 수 있다라는 시장의 좀 우려가 섞이면서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자산인 코인이나 뭐 주식시장이나 여기에서 지금 많은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도 코인 관련주하고 좀 같이 분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같이 매물들이 좀 위험 자산이다 보니까 빠르게 지금 현금화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조정세는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현금화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에 산업 전망은 뭐 5년, 10년 뒤에는 충분히 좋은 산업이면은 현재 없는 산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파동에 따라서 다시금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시장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장할 것은 유효해 보이지만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분석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NFT 관련주로 최근에 FSN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또 바로 상한가에 갔더라고요. 네.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FSN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NFT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되고 단기 상승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고 시청자 여러분 말고도 지금 참여하신 노란톡방에 참여하신 참여자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장중에 시장 상황 흐르고 있는 중에 오히려 공략 종목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단기적으로 등락을 보이긴 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한 30%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여서 방송에서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지금 뭐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급등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한 10일, 10거래일 만에 거의 한 55% 넘게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P2E 게임 이 관련한 기반의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한다는 소식과 P2E가 뭐냐면 말 그대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게임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P2E 기반으로 블록체인 또 NFT 연결을 시켜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거의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으면 위험 자산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빠르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NFT 관련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은 뭐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SN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좀 게임주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주들 내에서도 NFT 게임주들은 최근에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게임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게임주도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의 시장의 가장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NFT 사업과 사업을 확장하면서 그 사업과 연계된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P2E 기반의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생태계를 만들면 당연히 게임하는 플레이저 유저들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수요가 폭발적이면 당연히 회사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 관련주들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서 강력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어가는 상승세인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좀 위험자산 회피 투자 심리가 좀 약간 위축이 되면서
관련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단기간에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게임 관련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과 마찬가지로 좀 동반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요. 추가적인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단기간에 너무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거품은 약간은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춰서는 오히려 지금 차익 매물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공략하기 전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충분히 좋은 장세였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차익 매물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NFT 게임즈 전반적으로 같은 전망 해주셨습니다. 당분간 좀 약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톡방에서는 게임주 썬데이 토즈를 또 공략을 하셔서 또 역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점검을 들어볼까요? 네, 썬데이 토즈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또 유명한 게임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소셜 카지노 게임을 P2E 기반으로 해서 NFT 사업을 연계 확장해서 충분히 이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밝히면서 NFT 관련주로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오히려 지금 일본의 좀 대표적인 기업들하고도 같이 슬롯 게임, 이런 빠지노 게임, 이런 카지노 게임들을 연계해서 MOU 체결을 맺으면서 좀 진출하려는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단기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까지 제가 봤을 때는 12월 2일 이 부분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저점을 다지고 단기 반등세에 이어가는 찰나였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해서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톡방에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을 따라하시면서 오히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렇게 매매 전략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면서 충분히 그러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계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토즈에 대한 리뷰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던 이 재택근무, 원격진료 관련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11월 들어서부터 확진자가 다시 좀 증가를 하면서 이번에 거리두기가 다시 한번 좀 단계가 강화가 됐는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 재택근무나 원격진료 관련주들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지난주에 5천 명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정부도 다시금 방역을 좀 강화하는 방침을 세울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미리 예상을 했었고요. 그러한 예상치 때문에 그 비대면이나 원격 진료 요거와 관련된 재택근무 요거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다시금 빠르게 좀 유입되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말 기점으로 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였죠. 어제부터 뭐 4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리두기로서 오히려 좀 모임 인원 규제를 다소 축소하면서 강화 방침을 밝혔지만 예전에 비해서 막 그 거리두기를 뭐 4단계 이상으로서 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택근무 관련주, 원격진료 관련주, 이런 비대면 관련주들에 대한 예전만큼의 시세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온다기보단 오히려 이제 신규 확진자가 다시금 또 오미크론에 대해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려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추가적인 두각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관심이 좀 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택근무나 원격진료 관련주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역시 좀 관련해서 원격진료 관련주인 라이프 시멘틱스를 또 지난주 톡방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이 올해 한 3월 정도에 좀 신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작년에 발발했을 때 원격 진료 관련주로서는 이미 시장이 없었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솔루션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에 대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원격 진료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방역 강화 뭐 거리두기 강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오히려 원격진료 관련주로서 오히려 시장에서 좀 다시금 수급이 집중돼서 단기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스택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12월 2일 정도에 아무래도 단기 저점을 찍고 반등세를 보이는 이 찰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나 혹은 주말 사이에 정부의 강한 방역 지침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 시세 분출할 수 있다고 좀 예상을 해서 톡방에서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하루 만에 거의 10% 넘게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짧게나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런 시세 차익 파동을 좀 이용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웠다라고 좀 리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격 진료나 비대면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세 이후에 다시금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유념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시멘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단기적인 시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면서 관련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섹터 그리고 관련주, 공략주들까지 자세하게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분석이나 공략주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원포인트 주식 레슨의 불스캡틴입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실전 매매 유용한 최적화된 실전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분석으로 진입 타점, 그다음에 매도 차점 등 다양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계속적으로 섹터별로 공략을 해야 된다. 지금 수급이 섹터별로 수환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섹터별로 매매 전략을 매주마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을 이러한 데이터들을 쌓아서 이러한 노하우들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 짧은 시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필살 불수기법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섹터별 매매 전략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가 쉽게 반도체라는 게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우리 또 이렇게 SSD 있죠. 이렇게 유심칩처럼 유심칩이 아니라 그 단기적으로 SD 카드처럼 이렇게 저장 장치, 단순한 저장 장치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그 이외의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즉 비메모리 반도체다. 포괄적으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같은 시장이나 섹터로 구분을 해서 매매 전략을 세우니까요. 요 점 참고하시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말 그대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어떠한 내용인지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가 무엇이냐?
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연산하고 추론하고 이런 논리적인 것들 있죠. 이 논리적인 것을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네, 그러한 반도체다. 대단한 것, 반도체죠. 자체적으로 이러한 데이터 연산, 추론 등 다양한 논리적인 걸 직접 정보 처리를 직접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막 설계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의 CPU, 예.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에 AP라는 이러한 프로세서가 즉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통신, 네, 통신 장비들 있죠. 거기에 뭐 TPC, TCP, IP 등 프로토콜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로 실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이미지 센서 같이 이런 다양한 이미지 센서로 뭐 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리도 잴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센서와 같이 주변 데이터를 수집하는 또 영역하는 측정하는 이러한 칩도 다 비메모리 반도체다,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간의 지금 몸이 있잖아요. 여기에 뇌, 이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컴퓨터에서 전자기기에서 이 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설계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딱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예, 팹리스, 단순히 이게 설계죠. 파운드리, 즉 제조를 뜻합니다. 예, 한 곳은 설계만 하고 한 곳은 제조만 하는 이러한 산업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이 사람의 커스터마이징이죠.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네, 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풍기를 만들더라도 이 선풍기에 작동하는 원리나 기능들은 딱 여기에 요거에 맞춰서만 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 수, 거기에 집중하는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기획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모든 전자기기에 예, 다 사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주문을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생산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예, D램 뭐 이런 메모리 반도체 있죠. 네, 이런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 D램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전 세계 1, 2, 2위가 삼성, SK하이닉스인데 요금 같은 경우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고 그냥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나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말 그대로 설계를 먼저 주고 건설로 치면은 이런 설계 도면을 먼저 그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 예,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전체 반도체 시장 중에서 무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죠. 시스템 비중이 70%나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거죠. 예, 우리가 쉽게 맨날 우리 산업의 쌀 반도체다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30, 40% 되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가 60, 70%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반도체 우리나라 초강국이자 메모리 반도체 세계 1, 2, 2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 산업의 크기 자체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이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70%가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무려 70% 이상이 미국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압도적인 점유율로 지금 미국 기업들이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팹리스,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 설계,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업이 거의 1, 2, 2위, 3위까지 다 독식, 전 세계 글로벌 1, 2, 3위를 다 독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파운드리, 즉 얘네들이 설계를 하고 얘네들 넘겨주면 얘네들이 말 그대로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네, 이러한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 TSMC 많이 들어보셨죠? 예, 여기가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글로벌 파운드리, 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세계에서 대만, 한국이 아무래도 파운드리에서는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다.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냐 보시면 퀄컴,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이 미국 기업들이 팹리스 쪽에서는 독보적으로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나마 대만이 미디어텍이 시장에서 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TSMC나 삼성전자, UMC 등 대만 기업들이 주로 이렇게 상위권에 네, 이렇게 대만 업체들도 메모리 정말 강합니다. 네, 엄청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미중 간에 뭐 무역 분쟁을 할 때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메모리 반도체들 혹은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지금 공급난을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정부들이 지금 너도 나도 나서 지금 보안을 둘러싸고 패권 경쟁을 하듯이 굉장히 지금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왜 자꾸 미국이 대만을 건들면서 대만을 보호하면서 중국을 건드냐? 예, 이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대만이 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 자체를 보시면요. 팹리스가 점점점 지금 뭐 수요가 좀 줄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자체 생산을 이제 자체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인텔이나 이러한 팹리스 업체, 퀄컴 이런 데에다 위탁으로 설계를 맡겼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좀 한다고 하고요. 애플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 설계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인텔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본인들은 직접 설계를 하고 위탁 생산만 파운드리 업체에만 이게 넘겨주는 겁니다.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장들이 굉장히 크게 세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는 자체 본인들의 회사에서 하고 생산만 위탁하는 이러한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거의 반도체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뭐 붐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많은 기업들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자체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사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이 기업들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TSMC, 삼성전자가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독보적으로 TSMC가 시장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가면서 호황을 더 크게 누리고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파운드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지금 너무 급증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 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자동차 반도체 메모리가 부족하다. 네,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도 새 차를 하나 사려면 거의 6개월, 1년을 기다려야 오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오히려 다른 전자기기, PC나 다른 가전제품, 다른 전자기기까지 지금 오히려 지금 반도체 공급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단가를 지금 계속 인상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를 인상하다 보니까 기업의 실적은 막 올라가고 있겠죠. 네, 이미 그러고 4년치나 넘게 지금 계약을 다 맺었답니다. 생산했을 4년 앞으로 4년 동안에 실적이 얼마 나올지를 알 수 있어요. 이미 다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기네 스케줄에 맞춰서 다 풀로 꽉 차 있을 정도로 지금 그만큼 파운드리 업체들의 호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13%나 매출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려 약 138조 원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운드리 업체만 138조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수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각종 전자 기기로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지원금도 많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또 돈을 벌다 보니까 소비가 더 커져요. 그렇죠? 전자 기기도 더 좋은 거 사게 되고 새로운 스마트폰도 교체 주기가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으로 사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는 막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개입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는 국가의 안보다라고 내세우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서로 자기 기업들을 지키면서 혹은 수출, 수입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지금 상황이 이르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미국에서 공장 짓는다는 얘기 들었죠. 소식 들었죠. 그 얘기가 왜겠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압박을 넣으니까 거기에 생산을 거기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해야지만 거래처를 연결할 수 있게끔 수입 수출할 수 있게끔 사들일 수 있게끔 팔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좀 향후 5년 동안의 시장 전망을 보면요. 무려 7.6%, 매년 7.6% 연평균 성장세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려 400조 원 가까운 시장이 크게 향상될 걸로 지금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간의 패권 경쟁까지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심화가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100조 원, 200조 원 들여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생태계에 구성하겠다. 삼성이든 뭐 대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정부 지원금까지 계속적으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러한 소식들은 이러한 섹터의 업종에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너도 나도 지원을 확대하면 당연히 이 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생산하고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커질 수 있는 구조 여건이기 때문에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차 전환,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자동차 산업이 지금 빠르게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내연 기관차 같은 경우에는요, 내연 기관차 한 대 반도체가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가 200여 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에는요, 이 전기차에는 한 대 무려 2,000개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반도체가 거의 10배 이상 한 대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반도체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막 그 데이터 센터가 막 너도 나도 대기업들이 건립했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2천 개 이상이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배 가까이 빠르게 지금 수요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나 사물 인터넷 등 그다음에 또 뭐 웨이러블 기기들, 그다음에 보안 장비 등 다양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전자기기들 이러한 산업들이 당연히 반도체가 점점점 고도화되고 점점점 시스템 반도체의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그러한 산업에 맞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여기저기서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파운드리 산업이나 뭐 팹리스 사업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자체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은 크게 하락했어요. 맞죠? 코스피, 코스닥도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나마 메타버스 관련주, NFT 게임 관련주들만 상승했는데 유독 10월 이후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점 낮추고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고 추후에 또 납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무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주가가 11월부터 지금까지 어제 날짜까지 무려 10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이후 계속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어제까지 지난 11월까지 기준만 하더라도 무려 70% 가까이 주가가 한 달도 안 돼서 단기간에 좀 상승세를 보였다. 네.
그다음 뭐 칩셋 미디어 이러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네, IP를 설계하는 이런 팹리스 대표적인 팹리스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달 거의 10월 이후부터 거의 주가가 65% 이상 상승세를 보였다. 단기적으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DB하이텍, 예, 파운드리에서 파운드리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드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수혜주라고 작년부터 시장에서 많이 유입이 됐었고 인기가 있었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들어서 반등세가 이어졌고 지금 뭐 한 달 지난 상황에서는 60%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파운드리 시장이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도 투자를 많이 하고 생산실을 더 크게 갖추고 있고요. 갖추면 갖출수록 실적은 그만큼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세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예, LX 세미콘 어저께가 거의 뭐 상한가 육박했죠. 상한가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총이 무려 조 단위의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실적이 무려 4배, 5배 예, 엄청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예전에 이게 실리콘 웍스라는 기업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LG 계열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간에 한 달 정도 됐을 때 주가가 50% 지금 상승된데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시장 여건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예, 전략을 세워야 되냐,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점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 기기는 고도화가 되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고 고부하 가치 하나의 제품 자체가 가격이 크게 책정될 수 있고 마진이 크게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가 수요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죠. 혹은 또 전자기기 반도체 강국들 기준으로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뭐 영국, 우리나라까지 해서 반도체 체계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반도체 산업을 패권 경쟁을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요. 이러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감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요. 글로벌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금을 훨씬 더 크게 늘리겠죠. 생산시설을 늘려야 사람들을 고용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부가 당연히 원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분히 투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산시설을 더 크게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장비를 납품하고 재료를 납품하는 예, 이런 우리나라의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충분히 아직은 저희 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산업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규모 투자 이슈에 따라서 상승세가 좀 지속될 전망으로서 오히려 투자 확대에 따른 기대감 유효로 오늘 섹터 매매 전략을 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상 불스 캡틴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산업과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반도체 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오늘 설명해드린 향후 전략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브이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그 불스캡틴의 히든 종목은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 줍니다. 네.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원포인트 레슨으로서 여러분들께 섹터별 매매 전략 말씀드린 게 바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 중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해 왔는데요. 바로 최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진출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수주 계약도 잇따라 지금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 바로 두구두구두구 예 바로 JT라는 종목입니다. 예 JT라는 종목인데요. J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 설계 및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될 수 있으면 예전부터는 이런 검사 장비 하면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로서 시장으로 좀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시장 부각을 통해서 오히려 후공정은 또 패키징 산업을 가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과 연계가 좀 많이 돼 있어서 비메모리 반도체주로 시장에서 많이 좀 분류가 되고 관련주들의 움직임 때 같이 동조 현상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JT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으로 뭐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특수 가스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가스 설비 시설도 역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공정 관련 장비 관련주로서도 충분히 시장에서 매력이 있고요. 뭐 하나 마이크론 여기에다가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고 최근 들어서 수주 계약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의 다방면 수주에 대한 소식이 기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히 시장 영향이 가능할 수 있고 수주 소식도 늘어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스트 핸들러 비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에 대한 공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실적에 대한 충분히 증가도 향상도 노려볼 수 있고요.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운드리 공장 막 투자들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확대, 생산 시설 확대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강세, 지난 과거에 매물 정도를 잘 소화하고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추가적으로 이 상승세가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좀 유지가 됐었고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불스캡틴 히든 종목은 바로 JT 이 종목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실적으로 이 JT에 대해서 오늘 지금 장이 끝나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워봤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어떻게 지금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장중에 시황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도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세워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역시 반도체주 JT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 기대감 높다고 하고요. 역시 최근에 반등세 뚜렷한 흐름인데 충분히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높다라는 투자 포인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JT 언제 매수하면 좋고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자세한 가격 전략과 매매 시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 스캔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기까지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